크릴 오일. 몸에 좋다고 막 먹어서는 안 되는 이유. 건강식품에 관심이 있다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크릴 오일. 청정바다 남극해에서만 산다는 크릴 새우에서 추출한 기름인데요.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며 노화와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몸에 좋은 건강보조식품이라고 해도 막 먹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과연 무엇일까요? 남극의 신사, 남극의 귀염둥이, 바로바로 펭귄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펭귄 좋아하시나요? 우리 주변에 살지는 않지만 캐릭터 등을 통해 친숙한 동물 펭귄. 이 펭귄이 멸종위기에 처했다는데요. 무엇이 펭귄을 위험으로 몰아넣은 걸까요? 귀염둥이 펭귄이 위험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상기후 때문입니다. 혹한의 남극에서 자라는 아기 펭귄들. 펭귄이 건강하게 태어나 자라기 위해서는 바다 얼음의 상태가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바닷물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얼음이 녹아 없어지게 되고 때문에 새끼를 길러낼 수 있는 펭귄들의 번식지가 사라지게 된 거죠. 뿐만 아니라 이상고온으로 남극에 눈 대신 비가 내리면서 아기 펭귄들이 얼어 죽는 일이 생겼습니다. 새끼 펭귄들의 솜털에는 방수 기능이 없어 비를 맞으면 체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둘째, 먹이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크릴 새우는 펭귄의 주식입니다. 이들은 펭귄 외에도 물고기와 고래, 물범들의 먹이가 되는데요. 때문에 남극의 먹이 사슬을 지탱하는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 크릴 새우가 위험에 처했습니다. 크릴 또한 온난화의 영향을 받았다는데요. 남극의 빙하가 녹게 되면서 크릴의 먹이인 식물성 플랑크톤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때문에 크릴의 번식 또한 줄어든 거죠. 인간들이 크릴 새우를 무분별하게 잡아들이는 것도 문제입니다. 양식장 사료와 미끼 등으로 사용되던 크릴, 요즘 크릴 오일로 만든 영양제가 인기를 끌자 남극의 크릴 새우 잡이가 더욱 활발해졌죠. 극지방 생물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인 약속에도 불구하고 크릴의 포획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남극 크릴 새우를 많이 잡아들이고 있는 우리나라의 크릴 어획량은 지난 5년간 두 배가 넘게 늘었습니다. 안 그래도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데 거기다 인간들까지 가세했으니 크릴 새우가 살아남을 수 없는 건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여기서 잠깐, 몸에 좋다고 소문난 크릴 오일, 정말 좋긴 한 걸까요? 크릴 오일에는 불포화 지방산인 오메가3가 많이 함유돼 있습니다. 하지만 오메가3가 심혈관 질환 예방에 정말로 효능이 있는지는 확실하게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 국내에서 유통되는 크릴 오일 제품은 모두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 식품이라며 검증되지 않은 의학적 효능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펭귄은 북극곰과 함께 지구온난화의 피해를 가장 많이 입고 있는 동물입니다. 크릴이 점점 줄어들면서 킹펭귄의 멸종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또 크릴만을 주식으로 삼는 아델리 펭귄의 개체수는 이미 엄청나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연구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지금과 같은 속도라면 대체로 이번 세기 안에 펭귄이 멸종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그 옛날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세상에서 사라진 도도새처럼 언젠가 펭귄도 사진으로만 볼 수 있는 동물이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사람은 크릴 오일이 없어도 죽지 않습니다. 하지만 펭귄에게는 생존이 달린 문제죠. 건강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극의 마스코트 펭귄의 생존을 위해 크릴 오일 소비를 조금 줄여보는 것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의 Do you know? 몸에 좋다는 크릴 오일, 막 먹어서는 안 되는 이유, 남극의 귀염둥이 펭귄을 위해서였습니다. Do you know? 재밌게 보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